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발리시,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말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이번 강의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강의는 바로 사실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예. 그런데 이 밸런스가 내가 오펜스냐 디펜스냐에 따라서 오늘 강의 주제인 엉덩이가 뒤로 빠지느냐, 엉덩이가 따라 들어가느냐에 따라 내 공의 임팩트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는 사실 이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맞발리 상황에서, 네, 맞발리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거나 혹은 또 공이 낮게, 예, 로우로 왔을 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우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투앤원 레슨으로 한번 보시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지금 레드몽키가 치고 있는, 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치는, 네, 발리죠. 자, 그런데 사실 지금은 포핸드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포핸드보다 백핸드 발리에 로우 발리를 할 때 혹은 공이 좀 낮게 왔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포발리보다는. 네, 포발리보다는 백발리 상황에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자, 지금은 포발리고요. 이번에 백발리도 한번 볼까요? 네, 백발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뒤로 엉덩이가 빠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공을 여러분들이 치시게 되면 내가 그 낮은 로우 발리를 했을 때 뭔가 이 네트를 타고 나가서 안정된 느낌으로 임팩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 자체가 뒤로 엉덩이가 빠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 전위에게 찬스볼 혹은 뜨는 공을 줘서 내가 다시 역습당하는 그런 상황의 공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이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죠. 예. 로우 발리를 처리를 하면서도 엉덩이가 따라 들어가서 무릎이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그리고 상체가 세워져 있는, 예,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포발리를 보시면은, 그죠? 예. 지금 이렇게 엉덩이를 따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네. 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면이 열린 상태에서 임팩트를 맞추는, 특히 여성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오펜스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상체를 앞으로 넣게 되면, 상체를 앞으로 넣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들어가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빠진 상태의 습관들이 중급자 시절 때부터 구력 10년 지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밸런스죠. 네. 그런데 뭔가 상체를 세우고 이렇게 뭔가 로우 발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상체 밸런스는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특히 발리에서는 오히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디펜스 성향보다 오펜스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자꾸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빠지기 때문에 자꾸 공에 덤비려고 안 하시면 상체를 조금 더 지금 기존보다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체가 세운 상태에서 내가 면을, 헤드를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임팩트가 만약에 백발리 같은 경우에 내 어깨 높이의 임팩트를 면을 이렇게 만든다면, 그죠? 로우 발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먹보다 조금 헤드를 좀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내 상체의 직각성을 만들고 임팩트를 뭔가 터치하는 그런 감각을 익히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로우 발리, 이런 안정적인 발리를 하실 때 쉽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네, 댓글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